사람이 많고 너무 불편해서 영상을 껐는데요. 잠깐 일단 토데리 파우치 그거 샀어요. 못생겨서 안 산다 했는데 아 좋게 운 좋게 42,000원짜리 기계가 팔려서 한 2만원 반값 정도 써도 되겠지 싶어서 샀고요. 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880원짜리 봉투랑 문방구 알파 문방구 저쪽 뒤에 가서 보이시죠? 알파 문방구 가서 스티커팩 샀어요. 4개? 시나무랑 원작계들 3개 이렇게 우사기, 시미카와인가? 파란색 기억이 안 나네. 이거랑 그다음에 세트로 다 같이 있는 거 해서 한 2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22,000원 정도 벌었죠? 그래도 이득이죠? 네, 토다리 파우치든 뭐 수유 콜라보 상품을 사면 아메리카노를 주는데 역시 뜨거운 아메리카노 제 스타일 아니고요. 아, 네,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아이스가 맛있는 거예요. 그 집 가서 나왔다가 얼음 타먹고 설거지할 거 설거지하고 그러고 이제 리뷰하고 동영상 정리하고 셀프 갈고 돈 문제 좀 해결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녹화하고 씻고. 아 힘들어. 아 아이고 아이고 이빨 떠올게 집에 가자. 어지러워. 요즘에 발렌타인데이 밑으로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걸 좀 줄여야 되는데 던킨 도넛 좀 남았거든요. 내일까지 먹고 오늘 좀 입맛이 달아서 입안이 달아서 와서 안 들어가고요. 내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우고 비욘내서 일하고 집에 가자 이제. 어, 힘들었다. 큰 오빠가 자꾸 왔다 갔다 이래저래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팽! 발렌타인 취향대로 역시 CU가 상품이 잘 나와 이쁘게. 자 가자. 생각했는데 세븐일레븐도 엄청 뒤늦게 갔어요. 전에 폐점수에 긴장돼 있다가 오늘도 폐점수했길래 망했나 했는데 반대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산리오 아크릴 크림 전에 스탠드? 아크릴 스탠드? 크림 말고 그 리뷰했던 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키링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있고 상품 없고 다 팔 제 생각에 다 팔렸거나 콜라보 이벤트를 아예 안 했거나 근데 시기가 늦어서 설 전부터 막했기 때문에 아마 다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락이랑 파우치 오더라다 실패하고 그 뭐냐 이거 트레이 그거 구매하자 품절 때 실패했잖아요. 다 팔린 것 같아요. 저도 없더라고요. 집에 가자 이제. 제가 오늘은 CU 콜라보 제품 요새 리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발렌타인데이 요거 갖고 왔는데 마지막 리뷰 전이 될 것 같아요. 도시락통도 시켰을 거고 또 번개불통도 구매했고요. 1,000원, 2,000원 너무 싸게 구매했지만 할인없이 받지 못했다는 거 다 팔려가지고 사고 싶은데 못 샀던 거고 제가 이거 하나 먹었어요. 초코바 배고파서 하나 미리 하나 뜯어먹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오만 거예요. 하트트리 왔는데 진짜 너무 예뻐. 기버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트레이 닦았을 때 벗겨지지 않게 수세미로 살짝 문질러서 닦아야 될 만큼 정말 너무 예쁘게 왔고요. 트레이 값으로 개장 것 같아요. 싸도 초콜릿, 하시 초콜릿 넣고 쿠키, 하시 초콜릿 구성은 비슷하죠. 초콜릿 이건 좀 다른 건데 브레이크? 바나 초콜릿? 밀크 초콜릿 바나 너는 꼭 있더라고요. 뭐 까만 거 요즘에 분홍색이 아 뭐라 이게 왜 이래 빨강이라 하나 더 있네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빡세네요. 이쁘지 않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쓸 필드가 있을 것 같고 이쁘게 꽂힌 게 근데 종이가 좀 씌워지기 쉽긴 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씌워지지 않게 만들고 보관하면 애플링 박스에 구성품 다 써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려야 될 것 같아 쓰려면. 일단 이렇게 해서 박스 하나 리뷰를 했는데요. 박스 자체도 너무 예쁜데 여기 다 써있어요. 어느 정도 저렴하긴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구매했던 토데리 야상 파우치인데요. 얘는 진짜 해자가 아니더라고요. 살짝 내용을 봤거든요. 생각보다 얘도 안 예쁜데 별로 없어요. 돈 낭비 느낌? 잠깐
아,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 보시면은 제가 토대리인지는 처음 알아요. 사실 모르는 캐릭터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한쪽에 보기 힘들어. 인형 빨았는데 작은 거 귀엽죠? 뭔지 살짝 묻어있지만 어제 빨았어. 갖고 왔어요. 귀여워. 네, 핸들 의자에 올려놔야지. 이렇게 귀여워. 그리고 초코바, 가나 초코바, 그리고 가나 초콜릿, 쿠키, 블루베리, 그리고 딱 요거 싱카? 요거 딱 이렇게 있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사실 별로 좋은 게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뜯어버리세요 여러분. 별로 안 예뻐. 메이드 인 차이나 힘내서 뜯었다. 이렇게 해서 파우치까지. 이거는 사무실 갖고 왔던 파우치도 갖고 왔는데 좀 얼룩덜룩 더러워져서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아무 데나 막 떴나? 좀 그렇긴 한데 세탁하기 힘든데. 아, 애매하네. 난 이거 키링 만들었던 거, 종이 키링. 근데 아니, 너는 좀 별거 없어가지고 사실 버려도 되는 애들. 그리고 또 뭐 갖고 온 게 있는데, 일단은 이 가방에다가 오늘 사왔던 것들 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보관하지. 다른 것도 갖고 왔는데 어디든지 까먹었어. 근데 이별 영상이 좀 짧죠? 제가 빨리 리뷰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더 봐주셔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면은 이렇게 아메리카노도 뽑아먹을 수 있게 줍니다. 예뻐요. 과정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짧아도 내용이 좀 길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